스캡틱의 뜻이 뭘것 같아요? 회의적인이란 회의적인은 미팅하고 아무 관련 없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뭐를 품는? 의심을 품는 doubtful 한 거지, doubtful. 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일단 단어 보면 conscious의 뜻은 careful의 뜻이죠. 그쵸? 그렇죠? conscious. caution이라는 명사형이 있죠. caution. 조심, 주의. 뭔가. 그 다음에 conduct의 뜻은 수행하다. 다 몰라요. 그쵸? 됐습니까? 수행하다. conduct. 수행하다. 또 뭔 얘기하냐. But we should be cautious. 우리는 뭐해야만 한다. 조심해야 하는데. Because we usually do not know. 우리가 보통 모르기 때문이죠.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이러한 서베이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조사가 어떻게 수행, 예를 들어서 뭐 통계조사입니다. 내렸는데 한 3명한테 물어봤어. 그렇죠? 완전히 뭐 없는 거죠. 신빙성이. Trustworthy가 하지 않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예를 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또 들어가고 있죠. 예를 들어 A toothpaste manufacturer once had a poster that said more than 80% of dentists recommend this smiley toothpaste. 그렇죠. 그래서 toothpaste manufacturer 제조업자죠. 그래서 뭐 나머지 단어들은 어려운 거 없죠. 예를 들어서 치약 제조업자가 한때 뭘 만들었다? 포스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뭐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만들었다. 뭐한 놈이야? 그 시작되고 끝났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세계의 뜻은 포스터니까 그래서 쓰여 있었던 얘기죠. 라고 쓰여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렇죠. 치과의사 80% 이상이 스마일리 투스페이스를 뭐합니다? 추천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치과의사의 80% 뭐 이랬단 말이죠.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 이런 말 들으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 전국 치과의사의 80%가 한다는데 여기에 이제 뭔가를 뺀 거죠. More than 8% of dentists that I know. 뭐 이런 것들. 제가 빼버린 거죠. This seems 나왔네? 너 왔을 때 항상 seems 얘기하고 있었는데. This seems to say that most dentists prefer smile toothpaste to other brands.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하나 보이는데 prefer A to B가 뭐죠? prefer A to B. 이 to는 뭐한 to야? 전투사죠. 그리고 뜻은 prefer A to B.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 이게 뜻이 like A better than B라는 거. 그러니까 2가 전치사라는 거. 전치사 2 많이 세운 분이 나옵니다. 뒤에 2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this poster 내려왔죠. 그니까, this poster seems to say 라고 말하는 것 같다. that 겉만 들으실 거고요. 대부분의 치과들이, 그니까 이거 잘 어울리고 있죠. 계속해서. 그니까, 이게 왔으니까. 프리퍼 뒤에. 그니까, 뭐보다 다른 브랜드보다 스마일리 투스페이스를 더 좋아한 듯, 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니까, but, 자, turn out, 뭡니까? turn out that은 뭐뭐 이미 드러나답니다. 뭐뭐 이미 드러나다. turn out to do로도 쓰이고요. turn out that 주어 동사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 it을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가주어, 신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니아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주어, 신주어 부분입니다. It turns out that 자 그래서 뭐 데니아가 드러났대요. 뭐 survey questions allow 누가 뭐했다라는 거 조사문 조사의 질문이 뭐했다 허락한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면 보면 되죠. 그렇죠? 누구에게 뭐하도록 직과의사에게 뭐하도록 추천하도록 허락했대요. 그니까, more than one brand. 뭐를 추천하도록? 한 개 이상의 브랜드를 추천하도록. 됐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치과 의사들한테 치과 취중에 나오는 치과들 치과 뭐 한 뭐 네 개 정도 보여주고 이거 중에 하나만 추천하지 말고 한 개 이상 하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스마일리 스페이스가 몇 등은 아니더라도 1등 브랜드는 아니야. 최소 몇 등 브랜드라면 2등 브랜드라면 80% 이상이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일 투 스페이스가 뭘 잘 쓴 거예요, 지금. 만년 2등인 거야, 만년 2등. 어? 그러니까 두 개 하세요. 자기 80% 이거 1등인 브랜드 추천받고 그 다음 자기도 좋아할 거니까 거기에 자기가 의무수적 끼는 거죠. 그렇습니까? And in fact, 그리고 사실상 another competitor's 경쟁사를 얘기하는 거죠. competitor의 뜻은 경쟁자죠. brand was recommended. 그래서 또 다른 경쟁사의 브랜드 치약 또한 뭘 받았다? 그래서 요게 될 수밖에 없죠. 브랜드가 당연히 추천하지 못하죠. 수고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 꼬라지. 그 다음에 just 원급 비교 나오고 있죠. 만큼이나, 뭐만큼이나, 스마일 투 스테이크 만큼이나 딱 똑같이 자주 추천받았다. 됐습니까? 걔도 80%, 얘도 80%였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원도 떴습니다. 노원도 딱 쓰면, 이건 마음의 준비가 딱 돼야 돼, 이제. It turns out 딱 뜨면 마음의 준비. 되게 이야기 가능합니다. No wonder 나오면 주어동사 나오겠죠. No wonder 주어동사의 뜻은 뭐? 누가 뭐뭐 하는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No wonder 뒤에 주어동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주어가 어디까지 갔냐? No wonder the UK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까지가 주어고요. Rules가 동사죠. 그니까, no wonder the UK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뭐, 이런 거는 굳이 세세하게 생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단어 뜻을 알면 훨씬 도움 됩니다. 그니까, 뭐, 이건 알 거고, 이거는 뭐예요? 기준, 표준, 얘는 권위자, 아니면 뭔가를, 뭔가를 허가권이 있거나 이런 거. 그니까 허가권이 있거나 이런 기관 authority라 그래요. 그니까 권위자, 뭐 단어의 뜻이 권위자 이런 뜻이고요. 이게 지금 기관명이기 때문에 허가권을 갖고 있는 어떤 기관 명칭의 고유명사구나. 그니까 그래서 누가 뭐 어쨌든 어떤 기관이 뭐 했대요. 룰도 뭐 했다, 지배했다, 좌지우지했다, 컨트롤도 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관이 뭐 했음에 틀림없다, 좌지우지 했음에 틀림없다. 뭔 어느 시절에 이때 그러니까 that the poster was misleading and it could no longer be displayed. 그러니까 그래서 no wonder 주어동사 나왔고 이분 뭐 하는 걸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데일까요? 그거 아닌데? 거시죠, 거. 그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거 보니까 단어가 이게 광고고, 이게 표준이고, 이게 무슨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겠어? 광고를 규제하는 기관이겠죠, 영국에.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 기관이 자 이 룰드의 의미는 좀 어때? 네거티브에 포지티브에 네거티브하죠. 규제했다는 얘기 규제했다. 누가? 그러니까 이 영국의 광고표준협회가 뭐 했음에 2007년도에 뭐 했음에 틀림없다? 규제를 가했음에 틀림없다. 뭐라고? That the post was misleading. 자 이건 미스리드가 맞냐 틀리냐 봐야겠죠. 일단 미스리드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시키는 거죠. 오해시키는 거. 그러면 포스터가 오해시키는 거야. 오해 당하는 거야. 오해시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틀림없다라는 거. 이 광고가 오해시키고 있다라는 게 틀림없고 그리고 이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포스터가 해왔죠. 그래서 그다음에 포스터가 디스플레이 하는 거야. 디스플레이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포스터가 더 이상 뭐 될 수 없었다. 전시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금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서베이를 사이트 해가지고 인용해서 금지된 밴드된 그러니까 밴드 당한 BANNED 당한 광고에 대한 한 가지 얘기를 했고요. 한 단락이 끝났죠.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끝난 거죠.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시작되면서 어떤 말을 시작하냐. A similar case concerns a well-known cosmetics firm marketing a cream that is supposed to rapidly reduce wrinkles. 일단 단어부터 보면 concern. 같은 말은 be related라는 뜻이죠.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concern의 뜻은 일단 천천히 보면 되게 많아요. 뭐 걱정하다, 근심하다 이거 다 뜻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뜻은 involves의 뜻인 거예요. 내용상 involves 관련이 있다. 또 well-known은 알 거고 잘 알려지고 cosmetics는 cosmetics는 화장품. 또 firm은 law firm이 법률 회사니까 회사는 회사. 화장품 회사, 컴퍼니. 그 다음 be supposed to 뭐뭐 해야만 한다, 뭐 할 것으로 여겨지다니까 해야 should로 바꿔 쓸 수 있는 의미로 했었죠. rapidly 반복적으로 그렇죠, 아. quickly죠, quickly swiftly, quickly, rapidly reduce는 감소짓기다, wrinkle은 wrinkle free가 뭘까? wrinkle free. 뭐 셔츠 같은 거 사보면 이 셔츠는 wrinkle free입니다. 아 그거 그 주름이 셔츠는 wrinkle free 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빨아놓고 넣어도 주름이 잘 안 생긴다. 굳이 다릴 필요가 없는 걸 wrinkle free라 하죠. 자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얘기 하는 거죠. 관련이 있다. 뭐랑 관련이 있다? 잘 알려진 뭐랑 관련이 있다? 화장품 회사. 얘는 왜 있다고 생겼어? 그렇죠. 마케팅 하는 회사죠. 그렇죠. 마케팅 당하는 목적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맞죠. 크림을 파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어떤 뭐 얼굴에 관한 크림 이런 거 얘기도 하는 거죠. 화장품 회사에서 크림 만들겠죠. 크림은 크림인데 뭐 해야만 한다라고 줄여야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뭐를? 주름을 급격하게 줄인다고 여겨지는 아 이건 rapidly reduce wrinkle 해주는 크림입니다. 라는 걸 마케팅한 어떤 회사 얘도 이제 뭐에 근거해서 wrong survey, statistic survey의 뭐 사이트 광고에다 advertisement에다가 wrong statistics service를 뭐 해서 사이트 해가지고 또 밴드 당하고 룰도 당하고 뭐 과징금 물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라고 했느냐. 마찬가지로 서베이가 등장해야 되겠죠. 서베이가 안 해가지고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서베이 할 때 나온 거죠. But the only evidence provided is that 76% of 50 women agreed.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일단 evidence는 증거죠. 뭐 끝났네요. 그가 오케이. 그럼 왜 얘는 이 꼬라지로 생겼죠? 증거가 뭐 좋지. 그러면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럼 어디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난 거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러나 모든 유일한 거는 제공된 유일한 증거는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뭐에 대한 증거인 거야? 이거의 증거죠. 그렇습니까? 급격하게 주름이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뭐 이거 증거 있어? 어? 이거 진짜 빨리 없앨 수 있어? 증거 대봐! 그랬더니 제공된, 들이댄 이 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유일한 증거는 데디아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 중 뭐가 50명의 여자. 그렇죠. 50명의 여자 중 몇 퍼센트만 76%가 뭐 했다? 네가 이 한 말 이렇게 한다라는 말에 뭐 했다? 동의했다. 몇 명한테 조사한 거야? 50명. 아까 얘기했던 그거 비슷한 거죠. 그렇죠. 50명한테 조사해 그 중에 76.
100명도 아니고, 됐습니까? 최소 뭐 한 100명도 적다. 됐습니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 그 설문조사 군이라 그러죠. 군이 너무 작은 거죠. 조사 집단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의미한 설문조사가 아니란 말이죠. 됐다. But what this means is that the evidence is based on just a personal opinions.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From a small sample with no objective measurement of their skin condition. 그러니까 막 까고 있는 말이죠. 지금 얘도 얘기한 거. 50명도 76%가 reduce wrinkle rapidly 한다고 동의하셨었는데 얘기하는 거죠. 일단 다 나오면 objective. 아 이거 오브젝트는 알죠. 안 돼. 오브젝트도 오브젝티브와 같이 중요한 단어고요. 오브젝트는 일단 오브젝트 알고 있는 뜻. 물건. 동사로 쓰이면 안 된다. 그렇죠. 오브젝티브는 또 달라. 객관적인. 반대말도 있겠죠.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말 반대말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건 뭐예요? 뭐? 그렇습니다. 아 나오네. 여기 personal opinion을 이 말로 바꿔 쓸 수 있고 주관적인 거.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된다? subjective 주관적인. 오브젝티브는 객관적.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 오프터에 한 분 계시는데 나보다 좀 나이 고등학교 선배야. 영어 가르치는데 옛날에 한번 봤을 때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나 무조건 단어만 해. 무조건 단어만 안 돼. 계속 단어만 안 돼. 단어가 답이지. 그 정도로 단어가 중요하대. 제발 단어 좀 배워. 얘 이게 말하면 어떡해. 알겠습니까? 단어 좀 외우세요, 제발. 묻고 빌게. 그럼 뭔 얘기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죠.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여기 쌍따옴표라는 거, 이거의 디스죠. 이 말은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다? 증거가 어떻다? 근거하고 있다. 어디에만. 그렇죠. 개인적 의견, 주관적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 의견에만 기초하고 있다. 게다가 뭐로부터 나온? 그렇죠. 아주 소규모의 샘플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샘플은 샘플이 소규모 그룹은 그룹이라고 해서 소규모 그룹은 그룹인데 뭘 안 가지고 있네요. 뭘 안 가지고 있어요. 객관적인 측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 피부 상태 측정 안 해봤단 말이야. 주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라는 측정 안 한 거야 그냥. 만족하십니까? 이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에 대한 측정이 그들의 피부 상태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말에 이 서베이에 뭐가 결여됐음을 얘기하는 거야. 오브젝티브니스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죠. 객관성 결여다. 됐습니까? 객관성이 너무 없다. 자, 그 다음에 접속부서 furthermore가 나왔습니다. furthermore의 뜻은 게다가 moreover in addition 알죠? besides 어떤 때 쓰는지도 알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기도 해요. 이런 얘기 하겠죠. furthermore we are not told how these women were selected. 오케이, 우리가 뭐 했답니까? 듣지 못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 의문사겠죠. 어떻게 되었는지를 못 들은 거죠. 이 여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뽑혔는지, 그렇습니까? 뭐 회사 관계자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thout such information. 자, such information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뭐에 대한 정보? objective measurement of their skin condition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그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그니까, 이런 정보 없이는, the evidence provided is pretty much 나왔네요. 우리 애들 뭐. 그니까, 영어 안 오는 거. 그니까,
뭐 이런 정보가 없이는 에비던스가 유스풀 하겠어?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줘야 될까? 유즈리스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미닝리스, 유즈리스. 뭔 얘길래? 뭐 여기서 시작해서 또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제공된 증거가 프리티의 뜻은 꽤죠. 그러니까 꽤 많이 쓸모가, 그러니까 엄청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드리는 증거. 여기서 저기 얘기한 에비던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베이 리절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거죠. 이것도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에비던스를 얘기합니다. 제공된 이 말은 is 완전 유저리스하다. 그 다음 접속부사는 자 여러분들 수업에서 그냥 이제 뭐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것만 받아가지 마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잘 보세요. 뭐가 나왔을 때 뭐 자꾸 그 다음 걸 자꾸 생각하잖아.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Unfortunately가 나왔어 이제. Such advertisements are quite typical. And as consumers, we just have to use our own judgment and avoid taking advertising claims too seriously.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unfortunately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할 건 뭡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어떤 개탄스러움이라고 그러죠. 아, 이래가지고 안 돼. 이런 거 있잖아. 술 마시면 안 됐어. 이래갖고 안 돼. 아, 이런 거. 이런 내용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과 그 불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도 그러한 광고들이 아 일단 단어부터 봐야 되겠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안 보이고요. 티피컬은 전형적이라는 얘기는 이거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뭐 U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C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Usual, Common 그 다음에 general, general도 거기다 같이 껴놔야죠. general 어떤 일반적인 generally 어찌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search advertisement are quite typical 인데 이 search advertisement은 positive와 negative한 거야. negative 그렇죠. 왜 negative한 거야? 그 아주 뭐야 형편없는 뭐를 사이트 해가지고 그렇죠 서베이를 사이트 해가지고 사이트 뭐하다 인용하다 했기 때문에 형편없는 녀석들이 꽤 어떻다 흔하다 여기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흔해 빠졌다 우리 그건 뭐 광고에 나오는 뭐 몇 퍼센트가 뭐 어쨌습니다 다 어떻더라 이렇더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as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as 다음에 as가 왜 나왔습니까 And as consumers, we just have to use our own judgment and avoid. Okay, 그래서 이게 왜 있지? 오케이, 얘가 뭐냐 하면 별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고 뭐라 그런다. 삽입구라고. 못 드시겠어요. 이거 한 덩어리니까. 소비자로서.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하고 이제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없어도 되는 그런 거다. 됐습니다. 삽입구. 있으면 좀 더 친절해지는 거고. 됐습니다. 소비자로서 we just have to use. 우리는 사용해야만 되죠. 뭐를 사용해야만 됩니까? 그렇죠. 어떤 판단, 그렇습니까? And 여기 왜 이 꼬라지야? 그것까지 생각했죠. 그렇죠. We just have to 뭐 그러니까 뭐 해야 되고 써야 되고 피해야 된대죠. 그렇죠. 뭘 피해야 된다? Taking. 자 여기에 claim의 뜻이 뭐야? Advertising claim. 그렇죠. 그렇죠. 광고에 나오는 주장을 그러면 여기에 take advertising too seriously가 이 take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advertising claims를 too seriously하게 그렇죠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다 그래서 광고에 나온 주장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피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밤이 되니까 나팔 충분도 이런 거 나팔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켜놓으니까 졸고 있고. 그쵸? 아무래도 좀 공기 순환이 좀 덜 되니까 졸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을 것 같아. 이제 안 좋을 것 같다. 이제 안 좋을 것 같고, 시간은 다 돼가고. 그니까, 한 20분 정도 더 할까요? 이거, 모의고사 끝낼까요? 네. 아, 한 개 더 끝냈네. 하나 남았나요? 네. 제목은 The Link Between The link between advertisement and the economy.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예요? 이건? 링크. 광고 경제 사이에. 이거 하나의 역할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광고와 경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내용이 되려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이 막 왜 예를 들어서 광고에 뭐 립스틱 광고를 엄청나게 요즘 많이 해 화장품 중에 그럼 경기가 어떻다? 안 좋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왜 립스틱은 싸죠. 그렇죠. 화장품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싸면서도 효과는 크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꾸 립스틱을 산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넥타이 광고를 자꾸 해. 그렇죠. 그것도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셔츠 사는 셔츠를 사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지만 셔츠 살 때 있으면 뭐라도 바꾸는 거야. 넥타이라도 바꾸는 거야. 그게 이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Are satisfaction data statistic data reliable? reliable의 뜻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죠. trustworthy한가.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게 뭐 다른 게 후보가 없으면 이게 답이죠. 그니까 자 근데 얘는 왜 하필 is가 아니고 왜 are지? 이 문장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가 주어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주어 역할하는 단어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뭐가 가능한가? 그렇죠 얘가 주어잖아. 그렇죠. 어? 근데 왜 이즈가 아니지? 많이 나왔어. 얘가 목 같은 애이기 때문에 얘가 칠드럼 같은 애라는 거예요. 이게 복수 동사란 말이에요. 단수형은 데이텀입니다. 데이텀. D-A-T-U-M. 복수 영사예요. 네, 얘가 칠드럼 같은 애야. 불규칙 복수형. 데이텀 단수, 데이터 복수. 정말 이해하겠어요? 뭐 그냥 나왔길래 저까지 완료드렸고요. 그 다음에 statistics in advertising are objective. 이건 뭔 소리라서 답이 안 됩니까? 어떤 뭐는 어떻다? 광고 속에 나오는 통계는 어떻다? 객관적이다. 그니까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뭐 반대까지 아니지만 The bright side of public advertisement. 그래서 뭐의 뭐? 광고의. 그렇죠. 공익 광고라면 되겠죠. 공익 광고의 긍정적 측면. 그니까. 그 다음에 quality or price, which matters more.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품질과 가격.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것도 중요하답니다. Be important. Is important. Which is more important 이 뜻이에요. 이게. matte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중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맥상 찾아봤네요. 샤워가 usual list였고요. 오케이. 또 우리 한번 더 돌아볼까요? 다음으로 갈까요? 예. 네. 다음. 이번은 시험. 아쉽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 많이 잡아먹고 짜증나는 43.8점 일단 배열할 거고 그 다음에 43.8점 뭐 이건 누구 대신 왔느냐 그 다음에 팩트체크하기 그래 나온 내용과 케빈에 대한 A 다음은 A가 시작이네 다행히 시작을 했네 Kevin was in front of the mall wiping off his car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죠. 늘 43, 45는 이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케빈은 어떤 가게 앞에 있었죠. 얘는 왜 이따구로 생겼어? 와이킹은 왜 이따구로 생겼어? 케빈이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군사 부문인 거죠. 하면서 했다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 그의 차를 바꾸면서 어떤 뭘 상점 앞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남자가 있고 가게가 있고 차가 있고 닦고 있는 이런 것들 머릿속에 그려주면 되겠죠. He had just come from the car wash, from the car wash, and was waiting for his wife. 그래서 그는 뭐 방금 나온 거죠. 어디서 카와시에서 나온 거죠. 세차장에서 나온 이제 물기가 있으니까 물기를 닦아내고 있는 거. 물기 있으면 또 먼지부터 서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Old man, whom society would consider a beggar, was coming toward him from across the parking lot. 약간 난조를 주고 있는 문장이네요. 얘는 뭐 하는 건데? 네. 시작했죠? 네. 그쵸? 그럼 어디서 끝나요? 베거에서 끝나죠? 그쵸? 오케이. 그럼 얘는 여기까지 뭔 소리야? 베거까지. 얘들을 짜증 나는 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회라고 해석하면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죠. 일반인들, 일반 사람들이 뭐 할? 그 배거라 얘기. 배거가 뭔데? 거지. 그렇죠. 거지죠. 아, 거지. 거지라고 여길 만한 할배가 뭐했다? Was coming toward him.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죠. From across the 뭐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 뭐야 건너편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뭐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네요. From the looks of him, he seemed to have no home and no money. 그러니까 he는 누구 대신 왔어? He. 아 그 누구인데? 올드맨 대신 왔죠. 그러니까 뭔 소리 때문에 from the looks of him 뭔 소리야? 그의 검은색? 그렇죠. 꼬라지를 보건대 이 말이죠. 외모를 보아하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J로 시작하는 뭐뭐뭐 말해봐. 틀려도 돼. 젖징이죠. 젖징. J-U-D-G-I-N. 젖징 from the looks of him. 젖지 뭐하? 그러니까 그의 외모로 판단해 보건대 이 말이죠. 젖징 from. 그러니까 젖징 from looks of him. J-U-D-G-I-N-G 그의 외모로 판단해보건데 He seemed to have no home and no money. 집도 전도, 아니 집도 돈도 없어. Seemed to have no. 이거 요거 단순 부정사야 완료 부정사야? 요거 단순 단순이니까 얘랑 같은거죠. 과거에 돈이 없는 듯 과거에 보였다고. 별로 중요한거 아니지 뭐. There are times when you feel generous, but there are other times when you just don't want to be bothered. 그러니까 여기 bothered 뜻은 괴롭히다. 그러니까 이따구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당하죠. 당하는 거.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고 이럴 때도 지금 이제 현재 시제니까 팩트를 얘기하고 있고 과거 시제 하다가 그러니까 뭐 제너럴한 팩트를 얘기 일반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한 놈이지? 왜는? 할때 그래서 뭐다 접속사다? 아 괜찮아. 아 그 관계 부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너럴스 관대하니까 네가 뭔가 이제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때도 있죠. 뭐 누가 뭐한 네가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다. 그러니까 케빈 이 말을 한 거로 봐서 이제. 이 케빈이 제너러스한 기분이겠어요? Don't want to be bothered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자 이거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부터 배열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케빈이 할 만한 행동을 추측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피하겠죠. 그렇죠? 할아버지 피하거나 뭐 이런 행동을 그 다음에 이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최대한 뽑아내야 되겠죠. 하필이면 뭐 우리가 관대해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방해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케빈의 심정이 어떻다는 걸 추측하고 그 다음에 케빈의 심정을 통해서 케빈이 다음 할 행동을 유추해야 되는 거죠. 그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하냐 케빈 also needed help.
일단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쳐나와서 바로 이어질만 한가? 뭐 좀 더 볼까요? 네, 또한 도움이 필요했답니다. Maybe not for bus fare or a place to sleep, but he needed help.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케빈 또한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이 페어가 뭐예요? 정류장. 뭐라고? 정류장이다, 버스 스탑이다. 아니 그 버스 요금. 맞습니까? 피랑 붙은 거예요. 네, 피하고 비슷한데 이제 운송 뭐 단어가 많아요, 그렇죠? 코스트, 프라이스, 피 뭐 많은데요. 이제 페어는 보통 운송 수단의 요금을 많이 페어라고 합니다. 그냥 버스 페어라고, 버스 피. 그래서 케빈이 도움이 필요한데 뭐 이런 거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거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케빈이 또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뭐는 아니고 뭐 버스 요금은 아니거나 버스 요금이나 또는 뭐 잘꽃 이런 게 필요한 도움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뭐는 필요했다? 도움은 필요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머니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도움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전에 할아버지가 모두 없고 모두 없어 보인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케빈은 그거는 있지만 이런 뜻이 한 거죠. 케빈은 돈도 있고 집도 있긴 하지만 그럼 그래도 도움은 뭐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도움 늘릴 사람 주고받고 살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opened his wallet. 그래서 뭐 지갑을 여네요. And Cam gave him. 자, not only 떴으니까 뭐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Not only enough for bus fare, but 올소가 생겼습니다. But also enough to get a warm meal. 그럼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기로 했으니까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B가 누구 되는지 맞는지 파악하고 와도 계속해서 올드메이드 할배죠. 케빈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뒤죽박죽이니까 일단 추측으로서 할배일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또 다른 제3의 지금까지 읽은 거로 남는 두 명인데 또 다른 남자가 또 나오지 않았다면 할아버지이겠죠. 그러니까 예, 할아버지한테 뭐 뿐 아니라 버스 요금으로 충분한 여기에 뭐 enough 뒤에 생략된 말을 굳이 얘기하면 뭐 money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enough money for. 그래서 버스 요금으로 충분한 돈 뿐만 아니라 뭐 할 만큼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먹을 만 뭐 그러니까 식비도 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비까지도 줬다. 자, no matter how 떴습니다. 뭐 생각나죠?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죽어도 나니까 누가 얼마나 뭐 하든지 간에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거랑 관계없이 돈이 얼마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또 no matter how much you have accomplished 여기에 have는 이 have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accomplished의 뜻은 성취죠.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여기는 money가 생겼던 거 니들이 돈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또 니들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뤘던지 간에 You need help to 약간 분위기가 어때? 좀 마무리하는 기분도 들죠. 그쵸? 막 교훈을 주고 레슨 주려고 하다니 니들이 돈이 얼마나 많고 니들이 얼마나 이룬 게 많은지 간에 이런 얘기 막 하더라. 그쵸? 뒤로 갈 분위기도 먼저 그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더 니들이 돈이 얼마나 있든 얼마나 이렇든 간에 You need help to 여러분들 또한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 인간은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ow many No matter how many you have 뭐 반대되는 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랑 반대되는 건 No matter how little you have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던지 간에 No matter how loaded you are with problem 여기 load의 뜻은 오케이 내가 지금 너를 load 해볼게. 그쵸? 내가 그냥 로드하면 나는 로딩하는 거고 너는 로딩이 된 거죠. 나는 늘려서 짐을 하중을 받은 누가 짐을 떠안고 있는 로드가 짐을 싣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짓눌려 있든지 되겠죠. 지금 No matter how loaded you are with 뭐로 골칫거리로 네가 얼마나 짓눌려 있던 그러니까 삶에 얼마나 많은 뭐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로드가 짐을 싣다. 로드가 원래 뜻은 단어의 뜻은 짐을 싣다. 됐습니까? 그럼 유가 로드 한 거야? 로드 당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수동태인데
뭐 이게 간접문처럼 해서 이제 복합관계 대부분 사람이 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짐이 뭐 골칫거리로 눌려있던 짐이 실려있던데 눌려있던 Even without money or place to sleep. 그래서 또 뭐도 없이 돈도 없고 또 잘 것도 없이 You can give help.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많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대로 할 수 있고 또 없이 갖고 있으면 없이 갖고 있는데도 이런 걸로 봐서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이 부분은 이 앞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이 할배가 케빈을 뭐 해줬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양해 전주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 속에서 할아버지가 케빈을 도와줬다는 게 있으니까 이 내용이 있겠죠. 하필 이 내용을 왜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내 추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내용 들어있는 거겠죠. 넌 좀 뒤로 가,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this was 이제 키가 되는 단어가 나왔죠. this 같은 거. it도 아니고 this면 우리가 아, 너 참 고마워. 네가 누군지 파악하면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 this one of those don't want to be bothered times. 일단 뭐 이때였다 했죠. 이때가 뭐였다? 그때 중 하나였다. 이때가 그때 중 하나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뭐 A다 5번 하니까 그렇죠? 이 디스가 그쵸? 이번이 그때였어. 케빈에게 이번이 그때였어. 도움 받고 다음에 받고 싶지 않아. 자 그런 다음에 쌍따옴표의 아이가 누군지 이렇게 생각하면 케빈 아무래도 케빈이 할 말이네요. 그렇죠? I hope the old man doesn't ask me for any money. 그렇죠? 그래서 할배가 돈을 ask for니까 요구하다죠. 그쵸? 나한테 그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았으면이라고 바래라고 케빈이 생각을 한 거죠. 아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He didn't. 이러네요. 여기 he는 누구예요? 그 할배. 그렇죠? 그러니까 didn't 해놨던 말은 Didn't ask Kevin money. 그렇습니까? 할아버지는 돈 달라고 안 한 거죠.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He, 할아버지도. He came and sat on the bench in front of the bus stop. 일단 할아버지 와서 그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But, 그러나 he didn't look like he could have enough money to even ride the bus.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그는 안 보였죠? 뭐 할 것 같이 안 보였습니까? 충분한 돈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버스를 탈 충분한 돈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버스 페어죠. 그렇죠? 자, money to ride a bus 두 글자를 하는 거. money to ride a bus 두 글자는 버스 페어. 그렇습니까? 버스 페어 영역풀이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와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이렇게 앉았는데 아 저 할아버지 버스 탈 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있지? 잠깐 쉬려고 앉은 건가? 그러니까 이제 케빈 생각에 저 할아버지가 버스를 기다리려고 저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after a few minutes he spoke. 여기 he는 뭐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올드. 그렇죠. 올드맨인 거죠. 그래서 몇 분 뒤에 할아버지가 that's a very pretty car. 케빈 차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아 정말 예쁜 차군요 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죠. He was ragged but he had an air of dignity around him. Okay. Ragged의 뜻은 너덜너덜한, 유추한 그 다음에 저기 에어 앞에 있는 언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어, 공기. 그쵸. 이게 에어가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에어가 공기면 셀 수가 없잖아. 뭔가? 그쵸. 그러면 여기 봐봐. 에어 of dignity가. 있잖아. 그럼 dignity의 에어. 에어가 뜻이 뭐겠어? 뭔가, 이게 뭐? 분위기. 다른 말로. 뭐 오라라는 단어 하나 오라 오라가 느껴진다 아. A-U-R-A 그렇습니다. 이 A는 오라 오라 A-U-R-A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누추했지만 무더기 같은 옷을 레깅에 했었지만 뭐 할아버지 해던 all of dignity around the 할아버지 그니까 뭐가 느껴졌다? 위험이 느껴졌다 그니까 옷은 누추했지만 뭐 할아버지 생기겠다 같은 뭐 쌈 잘하게 생겼다 뭐 이런 거 하여튼 범접할 수 없는 기분이 느껴졌다 이런 거 그니까 좀 옛날에 한 가닥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니까 케빈은 지금 한마디 하네요 Thanks 이렇게 했으니까 칭찬했으니까 고맙습니다 and continue wiping on his car 그리고 이제 방해 받기 싫으니까 자기 하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차를 닦고 있죠 그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A 다음은 C가 거의 확정적이죠 그니까 그다음에 뭐 그다음 D겠네요 그건 뭐 B고 그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앞에는 뭔가 마무리했으니까 그다음에 he sat there quietly as Kevin walked 그래서 as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as는 네 그렇죠 when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조용하게 앉아 계셨죠 케빈이 뭐 차 닦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럼 the expected request for money never came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케빈이 좀 이상한 거죠 expected 했는데 never came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가 그렇죠. 리퀘스트의 뜻은 요청하다. 그렇죠. 그래서 케빈이 자 리퀘스트가 리스펙트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해요. 그렇죠. I expect the request잖아. 나는 그러한 요청을 뭐 하고 있어? 케빈은 케빈 네. expected the request잖아. 그렇죠. 돈 주세요라는 거 케빈이 뭐 했어? 기대하고 있어. 예상하고 있어. 기대라고 좀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result는 expect에 무슨 어가 될 수 있으니까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ing가 아니고보다 ed 그니까 기대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 예상되고 있었던 돈에 대한 요구는 절대 오지 않았다는 얘기 하라고 돈 달라는 얘기 절대 아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as the silence between them widened Kevin said Kevin asked do you need any help? 그 silence 알죠? 그쵸? 침묵이죠 침묵 widened 떨어진 사람은 넓 와이드 와이드가 뭔데 와이드 넓은 폭이 넓은 그럼 와이드는 뭘까 넓 넓게는 와이들리겠고 넓게 하다 그렇죠 넓이다 넓이다 아 그러면 침묵이 넓혀졌다 이 뜻인데요. 침묵이 깊어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렇죠. 심해졌단 말이죠. 침묵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애즈는 떼겠죠 떼. 그래서 그 두 남자 사이에 케빈과 할아버지 사이에 침묵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을 때 어색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케빈은 물었죠. 도움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Do you need any help? He answered in three simple but profound words that Kevin shall never forget. 그니까, 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행동 했으니까 당연히 할배적이고, 그니까, 할아버지가 profound 뭐예요? 일단, 프로가 붙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프로. 준비. 미리죠, 미리. ahead의 의미죠. before의 의미죠. 그러면, 뭔가 좀 통찰력이 있는 그런 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심플이 나오고 but이 나오고 profound가 나왔어 그럼 profound는 뭐랑 반대되는 느낌이야? 심플과 반대되는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까? 긴 profound 내 정확한 뜻은 모르겠네 긴 뭐 심오한 그렇죠 통찰력이 있는 심오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찾아놨잖아 그러니까 깊이가 있겠죠 프로파운드 해놨잖아 그러니까 심플하고 반대되는 의미로 소프파운드 심오한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그리고 대선 당연히 시작됐고 끝나면 끝났고 프로게 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목적격 승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할매가
Intrinsic verb은 그러니까 세 마디를 한 거야. 좀 뭐 어떻지만 어떤 말로 단순하지만 그러나 심오한 말. 누가 뭐 할 시간 내면 그게 케빈이 절대 잊지 못할 어떤 세 마디 말을 했대요. Don't we all? 하나, 둘, 셋. 생각된 말은? Don't we all need any help? 네? 우리 모두, 우리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한 거죠. 이 말을 왜 한 걸까요, 할아버지가? 케빈이. 그렇죠. 케빈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자기는 그런 의도로 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또 네버 케임 했잖아. 리퀘스트 포 머니가 네버 케임 했잖아. 그냥 할아버지는 뭐 버스 기다리려고 왔을 수도 있고 진짜. 그렇죠. 근데 케빈이 자꾸 이렇게 보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케빈이 물어보나 뭐 돈도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we all 우리 모두 다 돈이 필요하지 않나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Ken was feeling successful and important until those three words hit him. Don't we all? 맞습니다. Ken was feeling 느끼고 있었죠. 어떻다고? 성공했고 중요하다고. 그렇죠? 난 성공했어. 그렇죠? 나 어때? 난 중요한 인물이야. 뭐 할 때까지는 힛 진짜 힛한 거는 머리를 꽝 때린 거죠. 그렇죠? 뭐 할 때까지 이 세 단어가 그를 뭐 할 때까지 여기 힘은 당연히 케빈이 보였는데. 그렇죠? 케빈에게 어떤 큰 충격, 덤비어,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은가? 광, 뭐, 불만 아니잖아. 도움 필요하세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은가?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 돈 좀 빌려주시겠나?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도움 필요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얘가 한방 맞은 거죠.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뭐지? 그 알고 봤더니 도움이 필요했던 거 나도 도움이 필요했 난 여태까지 난 successful해 난 important 내가 낸데 이랬는데 갑자기 뭐 여기는 그래서 글 속에서는 안 나왔지만 뭐 한 거야 나도 알고 봤더니 약한 존재고 뭐 기대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게 뭐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거야 이런 말을 갑자기 들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아 나도 도움이 필요했었어 뭐 뭐는 아니, 돈이 필요하거나 또는 잘 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돈이 필요한 때가 있었어 뭐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충분한 돈을 준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갑자기 돈을 왜 주죠? 명색 이상했다. 됐습니까? 이거 식비라도 좀 하세요. 할아버지 전략 좋은데. 됐습니까? 버스비만 받는데 아싸. 이러면서 한 10만 원 들고 어쨌든 뭐 했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아도 또 성취한 게 많아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돈이 없으니까 여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케빈이 뭔가 깨달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준 뭐라고 볼 수 있다? 빈 헬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글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 찾았고 했고 안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지갑을 열었습니까? 그렇죠. 네. 돈을 요구하지 않기를 바랬었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은 괜치 않았던 할아버지고요. 얘는 뭐 차 닦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Do you need any help? 라고 케빈이 말했습니다. 생각? 오케이. 그래서 뭐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뭐가 필요할까? 저 모의고사하고 그냥 아마 문제 많이 아 뭐 그 비슷한 유형? 다 쳐내겠어. 양이만 뽑아내 많이 눕히실 때라도요. 어? 너는? 저는 공부해도 너도 똑같은 거? 아, 본문 필요 없고, 아, 본문 빼고. 너 수행평가 할 때 이거 혹시 필요한 수행평가 있는 거 아니야? 다 이걸 한다고 할게. 사실 유형명 문제가 좀 양날의 겁인 게, 이제 이런 데 막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라고 막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막 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막 이만큼씩 돼. 하나 너무 많아져.
그래서 니들이 할 것도 많은데 뭐 내 입장은 또 그래. 뭐 나 뽑아주면 뭐 니들이 풀고 물어보고 하면 좋긴 한데 효율성 문제가 좀 있잖아. 그래서 뽑아주긴 할게 일단. 네. 네가 그 취사 선택해. 네. 그러니까 네. 아, 이 일요일 날 그러면 좀 보고 뭐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더 이거 차이가. 어, 참 일요일 날 그래 뭐 할까? 일요일 날 아, 일요일 날 그 유형별 해가지고 안 틀린 거. 아, 안 틀린 거. 혹시 참 학교에서 뭐 내준 건 없나? 없어. 없어. 니들 보고 알아서 공부하래. 요즘 수능 평가 다 하고 지금 2년째 다 쉬는 날 액티비티 이상한 활동 같은 거 없어. 오케이, 그럼 안 틀린 문제 난 살펴봅시다.